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서 또 경매물건 요거저거 예쁜 거 들어올 거라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와, 대낮에는 진짜 해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엄청나게 뜨겁네요. 그래도 밖에 또 나와보면 은근히 쌀쌀한 기온을 또 자랑하기 때문에 진짜 건강관리랑 식물관리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예쁜 눈호강과 힐링을 해줄 식물들이 들어올지 요거저거 함께 보러 가시죠. 네, 국화 빵글빵글하게 또 안 핀 것도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네, 사이즈 요만한 게 이제 9,000원 나가고 있고요. 가격도 뭐 저렴한 것 같고, 센치로 봐도 한 40cm 정도, 35cm에서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어 있는 모습은 요 정도고, 네, 엄지손가락을 대봐드리면 요 정도 크기입니다. 네,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빵글빵글 뭐 빠마머리 마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많이 핀 거는 이렇게 한 40에서 50cm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나가죠. 이런 거는 이제 꽃을 좀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헐값으로 이렇게 7,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피크 때 거의 안 폈을 때 한 15,000원, 18,000원 나갔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노랑색만 있고 가격도 그냥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 근교 행사나 뭐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직도 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게 해서 사가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네, 확실히 덜 폈고 이렇게 보시면 빵글빵글 아주 귀엽죠. 가격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7,000원짜리 찍었건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이건 더 큰 사이즈인데 요것도 가격 그냥 8,000원 나가요. 8,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아까 말한 대로 요것도 한 3주 이상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덜 핀 거, 혹은 이제 묘에 가져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너무 덜 핀 걸 가져가 보셔야 피기도 전에 말라 죽거나 뭐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요런 걸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쪽에 있는 게, 요쪽에 있는 게 7,000원, 요게 8,000원, 그다음에 요게 안 핀 게 9,000원, 요렇게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네, 접사 한 번만 잡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든멈 들어왔고요. 일반 뭐 지지 스타일의 예, 국화들이죠.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안 핀 거, 핀 거 합쳐서 뭐 절반 정도 폈다, 혹은 3분의 1 정도 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핀 것들보다 안 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 보시면 요 정도 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요런 분홍색이나 그 다음에 요런 오렌지 색깔 봐도 굉장히 덜 펴 있어요 지금. 네, 가격도 15cm 화분에 있는 것조차도 이런 것도 아마 피크 때는 뭐 5,000원, 6,000원 나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가격 3,000원입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든멈이고 아직도 필 것이 굉장히 많은 꽃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잡아드리면 예, 눈높이에서 보시면 요 정도 모습이 될 겁니다. 색상은 진한 자색, 분홍색, 뭐 진한 노랑색 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진한 노랑색, 네, 그 다음에 이게 진한 분홍, 옅은 분홍색, 그 다음에 이게 진한 자색 혹은 찐보라색,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가격은 색상하고 뭐 차이는 없고 세 가지 색상 모두 하나에 15cm 화분에 들어있고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4cm 화분에 들어있는 피라칸샤스 또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열매들이 따글따글 달려있죠. 네, 하나의 모습을 빼서 한번 네, 따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의 모습. 네,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요 지금 한 그루의 나무만 해도 20, 30, 40, 50, 60, 70, 100, 한 200개 이상의 예, 알갱이는 달려 있습니다. 뭐 정확히 세본 건 아니지만 한 200개, 300개까지도 되어 보이기는 해요. 해간 굉장히 많은 열매가 달려 있고 예, 요게 이제
뭐죠?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이 정도 망울수만큼 이 열매들이 다 꽃이 폈다가 수정이 돼서 이렇게 열매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해가 잘 되는데 두고 그 다음에 비료까지 주시면 이만큼의 꽃이 핍니다. 이만큼의 꽃이 핀 게 다 수정이 돼서 이렇게 열매로 바뀐 거죠. 네, 처음에 열매로 됐을 뭐 5월쯤에서 한 8월까지는 녹색 열매로 달려 있는데 9월, 10월 지나면서 약간 주황빛이 돌다가 요즘 이제 10월, 11월쯤 되면 이렇게 새빨갛게 단풍 들듯이 빨개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 식당 가가지고 뭐 찍었던 피라칸샤스 큰 모습 여기에다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렇게까지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제 키가 184니까 예, 어느 정도 큰다는 걸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물론 땅에 심어서 1년 만에 저렇게 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한 2, 30년이 넘은 굉장히 수년이 오래된 큰 나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모습 떼샷 보여드리면 예, 눈높이에서 보시면 이 정도 모습이 될 거예요. 피라칸샤스 피라카타 뭐 이렇게 저렇게 부르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백나무 들어왔습니다. 남부 끝자락에서는 월동도 가능하지만 이게 중부나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는 밖에서 월동은 힘들어요. 네, 그렇게 밖에서 또 중부에서 충청도에서도 월동하는 동백, 야생동백이라고 또 다른 게 있고요. 요거는 중부 같은 데나 충청도 그런 데들은 실내에서만 월동 가능한 남부 수종의 동백입니다. 꽃은 겹으로 피겠고 꽃이 호신지 겹인지는 저희도 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농장 사장님께서 호신지 겹인지까지는 구분을 해서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양 동백이나 그런 거는 아직 저희 가게는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건은 없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동백 색깔 있죠. 빨갛게 하는 아마 제 예상은 혹꽃으로 가운데 노란 술이 달린 그 동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들어있는 동백 한 나무의 가격은 9,000원이고요. 9,000원짜리처럼 역시 목대가 두껍진 않죠. 가격이 저렴한 건 수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엄지손가락보다도 훨씬 얇습니다. 나무 젓가락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풍성하고 잎이 많이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떼샷이라 이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 좀 전에 보여드린 한 개의 모습을 보셔야 되고 가격은 9,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금 꽃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들어왔고요. 네, 여름을 지나 습한 기운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하우스에서 키워서 나왔네요. 이거를 밖에다 이렇게 두시기에는 요즘 날씨에는 너무 춥고 실내 베란다 따뜻한 곳에서 해가 잘 드는 곳 혹은 이제 실내 등을 식물 등을 키셔가지고 키우셔야 합니다. 일반 형광등만으로는 이렇게 꽃망울이 잘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알록달록한 뭐 이런 연한 보라색 그다음 뭐 좀 전처럼 이렇게 투톤 색깔이 나는 흰색과 분홍색 섞인 색 뭐 다홍색, 빨간색, 뭐 요런 색 한 네 가지 색상 정도 있습니다. 네, 페라고늄 15cm 화분에 있는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찍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15cm 화분에 노란색 꽃이 피는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이름처럼 뭐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고요. 요거는 실내에서 자스민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개나리 자스민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는 가격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9,000원. 개나리 자스민. 꽃은 뭐 요렇게 저렇게 피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약간 나팔 모양으로 핍니다. 옆에서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다 꽃망울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다 피어서 올라올 거니까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9,000원짜리 개나리 자스민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개나리 자스민인데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더 작은 10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10cm 쫄쫄이 분이라는 플라스틱 쫄쫄이 분에 들어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망울은 따글따글 달려 있어요. 지금 핀 거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꽃 모양은 당연히 같은 식물이니까 똑같이 피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대봐드리고 옆모습을 보면 나팔 모습으로 보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개나리 자스민의 가격은 3,500원입니다. 3,500원. 아까 15cm 보여드린 건 9,000원. 개나리 자스민 작은 거 10cm 거는 3,500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 안 되고 최소 온도 한 8도 10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뭐 3도 5도 이러면은 금방 냉해를 입어서 입이 상하거나 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 개나리 자스민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있는 거와 12cm 화분에 있는 거 두 가지 종류로 들어왔는데 뭐 사이즈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핑퐁 국화, 퐁퐁 국화, 폼폰 국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 불리는 국화 지금 색상은 세 가지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흰색, 그다음에 이쪽에 노란색, 그다음에 약간 연두빛 도는 아이보리 같은 미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들어온 게 가격은 3,000원입니다. 3,000원. 1,000원이 또 떨어졌죠. 한 2주 전에 5,000원 팔았고 저번 주는 4,000원 팔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 1,000원이 또 떨어졌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흰색은 거의 다 12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꽃망울은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히려 15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꽃망울과 식물만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화분만 조금 사이즈가 더 큰 거고 그래서 가격은 동일하게 그냥 모두 3,000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퐁퐁국화 이렇게 찍고 흰색을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4개 코스모스 들어왔습니다. 일반 코스모스보다 정말 꽃이 훨씬 작죠. 이게 새끼손톱인데 새끼손톱보다도 똑같거나 작은 정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잎사귀는 약간 뭐 코스모스랑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늘하늘하고 작아 보입니다.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늘하늘한 15cm 화분에 하늘하늘한 모습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 꽃이 망울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꽃이 조금 더 핀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15cm 화분에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꽃망울도 여기 뒤에 보시면 아직 망울들 필 게 많이 맺혀 있죠. 이름 4개 코스모스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계속 계절별로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는 합니다. 일반 코스모스보다는 개화 기간은 훨씬 길어요. 그래도 요즘 춥기 때문에 밖에 두시기에는 약간 추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실내 베란다 해가 잘 드는데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낮에는 내놓으셨다가 밤에는 실내로 들이시거나 보온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5cm 화분에 있는 4개 코스모스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하늘하늘한 4개 코스의 모습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접사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펜타스 늦봄부터 심으신 분들도 뭐 지금까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는 할 겁니다. 영양분과 햇살만 많다면 말입니다. 모든 꽃들 웬만히 그러지만 봄에서 가을까지 피는 것들이 약간의 해와 영양분만 있다면 계속 꾸준히 이렇게 피거든요. 펜타스도 중간중간 잠깐 지는 것 같다가도 햇살과 영양분만 있다면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물론 실외에서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추운 날씨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낮에는 밖에 있다가 밤에는 실내로 들이시거나 좀 보온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시면 아예 이제 베란다 창가 쪽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깔은 뭐 빨간색, 분홍색, 뭐 연보라색, 찐보라색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약간 옆 대각에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펜타스도 이제 더 끝물이 돼가는지 가격은 10cm 화분 하나에 들어있는 가격이 1,500원입니다. 여름 중간쯤 비쌀 때는 2,500원까지도 나가고 숱이 조금 더 좋기는 했어요. 그때
그리고 보통 가격 이제 잡았을 때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작은 숯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포트를 봐도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1,500원입니다. 펜타스의 떼샷 이렇게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 들어왔습니다. 색상은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하게 분홍색, 그 다음에 뭐 노랑색, 그 다음 흰색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 빨간색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수 자체가 워낙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흰색도 그렇고 노랑색도 그렇고 뭐 솔직히 몇 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일찍 오신 분들이 한두 개 사가고 나면 없을 정도로 수량은 많이 없으니까 노랑색도 그렇고요. 먼저 오신 분이 뭐 임자라는 거, 결제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죠. 많지 않으니까 저희 가게에서 오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수요일 오전 일찍 혹은 화요일 오후 늦게라도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가게는 뭐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똑같으니까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미니 장미의 가격은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떼샷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니 국화 15cm 화분에 들어온 것도 또 재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15cm 화분에 굉장히 큰 모습이죠. 보시면은 꽃망울이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투톤 색깔 요것도 주먹과 비교해 봐드리면 주먹보다 한 화분이 더 꽃망울이 많고요. 손바닥을 펴도 거의 비등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가 되죠. 폭이 이게 한 해의 모습이고 눈높이에서 보면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국화의 가격은 한 화분에 4,500원입니다. 색상은 뭐 노랑색, 뭐 빨간색, 여기 이제 분홍색, 진한 자색, 뭐 흰색은 정말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고요. 요것도 이제 먼저 와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마 임자겠죠. 그나마 요거 투톤은 조금은 많이 들어온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 이렇게 떼샷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온 천일홍 또 재입고 되었고요. 요거 흰색이나 연분홍이 많이 유통이 안 돼서 그런가 물론 많은 수량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 두 파스 정도 들어온 게 들어오고 하루가 안 돼서 거의 다 나갔네요. 요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고 아마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은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흰색에 들은 거 죄송합니다. 10cm 화분에 들은 흰색 천일홍,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연분홍색 천일홍, 그다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보라색 기본적인 천일홍,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들어와 있고요.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가격은 계속 동일하게 저번과 저저번도 동일하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천일홍 색깔에 상관없이 개당 1,50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의 떼샷이고요. 노지에서 월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씨를 받아서 따로 식재를 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천일홍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피 거리분에 들어있는 스킨 입고 되었고요. 한 화분에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에요. 골드 마블퀸이라고 그래서 스킨인데 약간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도 나오죠. 물론 이게 이제 해나 식물 등을 많이 보여주셔야 이런 알록달록한 색이 나오고요. 계속 뭐 그늘이나 그런 데만 있으면 이렇게 녹색인만 나오게 될 겁니다. 알록달록한 잎을 이렇게 잘 보고 싶고 관상하고 싶으시면 일조량이 많은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고 실내 온도 한 8도 10도 정도는 되는 데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육 좋게 하시려면 한 20도 전후의 온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스킨 답서스 9,000원이고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한 7cm 화분쯤에 들어있는 유주 들어왔습니다. 유주. 예, 유주고요. 35,000원이에요 가격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한 화분에도 녹색 열매로 따글따글 달려있는 모습이고 약간 이렇게 색이 물이 들은 것도 있습니다. 유주의 사이즈는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보다 일반적으로 방울토마토 중에 조금 큰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크기예요. 제 엄지보다는 조금 크죠. 한 화분에 대충 달려있는 유주의 개수를 세어보면 뭐 대략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 편차는 있습니다. 한 5개에서 10개 안팎 정도 달려 있어요. 지금 달려 있는 현 모습이 보통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은 달릴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를 봐도 요거는 지금 8개 정도, 10개 정도가 작은 모습이고 큰 게 달려 있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이 달리는 거는 뭐 20개도 넘게 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오렌지 빛깔로 이렇게 주황빛이 도는 유주였습니다. 가격 35,000원입니다. 35,000원. 네, 이런 식으로 떼삽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 또 재입고 되었고요. 네, 박스에 들어있는 걸 원래 빼서 진열을 해놨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우스에 놓은 채로도 저희도 이렇게 박스에 그냥 놓은 채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외풍이라도 안 맞아서 얘네들도 여기 하우스가 난방을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울 수 있어서 저희가 밖으로 빼놓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빼놓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 하나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색상은 뭐 또 요고 저고 예쁜 거 들어왔고요. 이렇게 찍어봐 드리는 거 색깔 하나씩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거 있습니다.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유칼립투스 이런 식의 모양으로 들어왔고요. 이런 거는 좀 덜 풍성한 것 같고 하여간 조금 보통 때보다는 키가 좀 더 크게 나왔고 아래 목질이 쭉 올라와서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목질이 쭉 올라와서 위에 벌어지고 있는 거 딱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원래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저희 가게에 아래부터 이렇게 돼서 좀 짤막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들어온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래 목질로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좀 키가 큰 모습으로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키가 보통 때보다는 좀 더 큰 7,000원짜리 유칼립투스입니다. 가격은 똑같이 나가는데 키가 보통 때보다는 큰 모습이니까 큰 거를 조금 더 원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유칼립투스 가격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만 들어왔는데 진한 보라색 아스타, 이렇게 겹꽃으로 핀 아스타가 또 입고 되었고요. 대형 사이즈랑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격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14,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대형 사이즈, 제가 손뺨을 대봐드려도 이게 제 손뺨이 22cm 나오거든요. 22cm, 그다음 이렇게 해도 40cm 정도 될 것 같아요. 38에서 40cm 정도 되어 보이는 폭의 아스타. 네, 꽃망울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더 피어올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망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개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떼샷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햇살이 비춰가지고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스타 땅에 심어서 요거는 국화 종류라 월동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격 한 화분에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이렇게 14,000원. 네, 꽃 한번 접사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메리골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뭐 밖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약간 밖에서 밤에는 추울 수는 있어요. 네, 서울 기준으로는 밤에는 덥거나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낮에는 따뜻해서 뭐 상관이 없겠지만요. 예, 색상은 뭐 매일 들어오던 것대로 주황색과 예, 이렇게 노랑색 두 가지 색상이 들어왔고 둘 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 예, 1,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1,500원입니다. 예, 색깔에 상관없이 10cm 포트 하나에 들어있는 가격이 1,500원입니다. 접사를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주황색, 양쪽으로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로즈마리 중대품 사이즈랑 이만한 사이즈예요. 20, 한 7cm 혹은 24cm 화분인 것 같네요. 24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동글동글 이발을 잘해서 동그랗게 모양이 나 있는 일반 로즈마리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크리핑 로즈마리. 이거는 꽃이 조금 더 잘 피는 축이긴 하고요. 이렇게 기듯이 막 이래저래 조금 네, 산발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크리핑 로즈마리. 네,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꽃이, 연보라빛 꽃이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는 하죠. 네, 크리핑 로즈마리의 때샷. 네, 그 다음에 일반 로즈마리의 때샷입니다. 가격은 둘 다 동일하게 10,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사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국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모양이 들어왔네요. 네, 요거의 가격은 한 화분에 들어있는 동국 35,000원입니다. 35,000원. 네, 빙글 돌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뾰족하고 동그랗게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10개쯤 들어왔으니까 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겨울 동자 써서 동국이라 확실히 늦게 피는 원래 국하고 일반 동국은 이렇게 새끼 손톱만하게 요거가 이제 필 건데 새끼 손톱 정도의 꽃 화경을 보여줄 거예요. 일반 국화처럼 이만한 크기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예, 이게 아직 안 핀 모습이지만 피면은 새끼 손톱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동국 꽃망울 굉장히 많은 모습이고 다 노란색이니까 예, 원하시는 분 있으면 10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동국 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예,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할로윈 축제죠. 예, 뭐 그거를 위해서 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 안성에서 그냥 재미삼아 조금 키웠던 호박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수확해서 온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요. 요거는 그냥 박이죠. 예, 요거 이제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와가지고 저 요거 하나 주세요 혹은 요거 하나 주세요 라고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하나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요 안을 저희도 갈라본 건 아니라 뭐 맛있게 익었는지 어떤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가져가셔서 드시거나 혹은 뭐 할로윈 때 그냥 뭐 살짝쿵 쓰실 분들 있으시면 와가지고 말씀하시면 드릴 거니까 혹은 아이들 교육상 뭐 하나씩 가져가서 보여주고 싶으신 분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둘레 여섯 여덟 열둘레 한 15개 정도 되니까 세착순으로 오신 분에 한해서 요거 먼저 가져가시고 없으면 저희도 드릴 수 없다는 점 네, 있는 거 한해서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1년 10월 19일 여기까지가 뭐 화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요거저거 찍어봐 드린 모습이었고요. 아침과 저녁은 쌀쌀한데 낮에는 따뜻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날씨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식물관리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여기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고 눈호강과 힐링타임 많이 하셨기를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